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게 해준 민어 보양밥사. 푸짐하면서도 인심 넘치는 민어 음식. 우리맛 로드가 발견한 민어의 숨겨진 맛입니다. 지난주 못 참아요. 입에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커피를 좀 많이 마셔요. 지긋지긋한 뱃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다이어트 도전자들. 그들의 놀라운 다이어트 성공기가 바로 지금 공개됩니다. 다이어트 첫째 주, 운동에 매진하며 전쟁보다 치열한 뱃살 퇴치 대작전에 돌입했던 이규철 강현옥 씨. 다이어트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 강현옥 도전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운동은 안 하고 TV 300경에 빠져 있는데요. 안 하세요? 아, 지금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쉬고 있어요. 얼른 하셔야죠. 아, 해야죠. 식단 조절과 힘든 운동을 반복하면서 지친 강현옥 씨. 결국 평소보다 운동을 빨리 끝내고 맙니다. 과연 오늘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효과가 있어야 될 표정이 텐데요. 어찌 어두운데? 에휴, 오늘은 감량 실패구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근데 아침에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를 충분히 못 말린 게 지금 이 물기로? 물무게? 지금보다 두 배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허기진 마음과 배를 TV를 보며 달래는 강현옥 씨. 그림에 떡일 텐데 괴롭지 않으세요? 진짜 괴로운데. 그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것도 못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마음도 몸도 점점 지쳐가는 다이어트. 한편 또 다른 도전자는 어떨까요? 유산균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규철 씨. 활동이 좀 괜찮아졌다는 거? 근데 배변 습관이 저거 먹고 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지죠. 늘 푸짐하게 먹던 그의 아침 메뉴는 샐러드로 바뀌었습니다. 가벼워졌네요. 한입 먹어보라 할 법도 하건만. 아빠 다이어트 적극 도와주는 아들. 오늘따라 두부 샐러드가 더 안 넘어가는데요. 많이 서운하죠. 서운해요? 이런 날이 꼭 있어요. 가끔가다 사람 그 염장을 질러야 된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으려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건 격한 운동. 괜찮아요? 부슬땀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 뱃살 퇴치를 목표삼아 달린 지 2주째. 시간이 갈수록 운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이규철 씨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가장 힘드실 때가? 아무래도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죠. 이렇게 지쳐가는 상태로 다이어트를 계속해도 되는 걸까? 도전자들의 상태를 지켜보던 트레이너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다이어트에 지친 강현옥, 이규철 씨를 긴급 호출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분 그동안 운동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어요. 네. 와우. 다이어트 중에 만찬이라고요? 당근이 있어야 돼요. 만찬이란 소리에 행복한 도전자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인데요. 와. 오늘의 만찬. 월남쌈과 기름기 쏙 뺀 샤브샤브. 정말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슬럼프가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하루 먹으면서 단백질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표정이 좋지 않은 이규철 씨. 내일이 걱정돼요. 그렇죠. 오늘 열심히 먹고 내일 얼마나 또 빡세게 굴릴지. 채찍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안심하셨나요? 그동안의 고생을 떠올리며 본격적으로 폭풍 식사를 하려는 두 사람. 오! 아니 왜요? 샐러드는요 소스가 잘 보시면 지방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치킨 먹으라더니. 샐러드도 안 돼요? 김치와 소스가 뿌려지는 샐러드는 삼가는 게 좋은데요? 이 두 가지만 빼고 실컷 드세요. 심심하겠네요. 오랜만에 먹는 즐거움에 빠진 도전자들.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인지 말 한마디 없이 먹는데요. 내일은 진짜 두세 배 더 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냥 마음 먹고 들어가려고요.
만찬 후 심기일전한 강현욱 이규철 씨. 다시 힘을 내 다이어트 4주차 마지막 뱃살 빼기에 총력을 다합니다.